자, 오늘의 양념이로는 탕수탕수의 간장탕수육 특대고요. 이거 뭐별거 없어요. 소스만 이렇게 냄새가 이게 간장 완전 새까만데 먹어보니까 그렇게 소스에 그렇게 짜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부먹파 형들을 위해서 좀 부어놨고요. 도서관에서 재방송을 보려고 공부하다 뛰쳐나왔다고요? 저도 찐먹파예요. 그냥 탕수육에 밥은 안 먹는데요? 탕수육에 밥 먹는 건 급식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이 탕수육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을 많이 한 물반죽 같이. 그래서 약간 튀김 같았고, 탕수육의 느낌보다는. 방금 하시니까 따뜻하죠? 아, 고기는 뭐 괜찮네요. 고기에는 되게 냄새도 그렇고 되게 짠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엄청 짜진 않아요. 26,000원이요. 그냥 이 간장, 이 간장에다 그냥 찍어 드시는 분 있어요? 이 소스에 안 찍어 먹고 그냥 간장에만 찍어 먹는 사람들도 있던데. 매일 밥만 먹으면 그게 더 질리지. 이거는 시켜 먹는 거는 맨날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질릴 리가 없죠. 뽕이야님도 간장에만 찍어 드시는구나. 야, 탕수육을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요? 식성들이 뭐 가지각색이네. 아, 피부 관리요? 맨날 밤새면서 이제 게임하면 돼요. 나만의 피부 관리 방법이지. 네, 김공조님 반가워. 나? 새우젓에 찍어 먹는 사람 있어? 그거는 농담 아닙니까?
아, 탕수육 근데 너무 이렇게 단거 먹으면 너무 달아요. 너무 달고 좀 눅눅하고. 근데 뭐 김치 피자 탕수육도 있기 때문에 김치랑 먹는 사람도 있겠죠? 나의 녹방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즐거찾기랑 좋아요, 구독. 소스에, 그러니까 무슨 양념 탕수육 하면 소스에 양념 탕수육, 뭐 간장 하면 간장 탕수육, 뭐 이런 식으로 소스에만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다 똑같고. 와, 저를 수벅에서 봤다고요? 어디 수벅? 저 수벅을 가본 적이 엄청 오래됐는데? 저서 헬로. 야, 다민이, 여진이 반갑습니다. 수벅 가본 지 엄청 오래됐어. 네, 시발님 반갑고요. 집에서 뭐 하냐고요? 아, 저 똑같아요. 아, 영상도 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방송. 그리고 낮에는 요즘엔 거의 자는 편이고. 탕수육은 그 중식이 있죠, 중식에. 밥을 거지같이 먹어요? 뭐 드셨는데요? 수지집이요? 네, 괜찮아요. 아, 26,000원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혼자 있기는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사람 많고 막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야 무조건 혼자 있는 게 제일 좋던데, 평상시에는.
맛있는 거 흑초예요, 흑초. 집에서는 혼자 편하고, 어디 뭐 밖에 뭐 산책 가거나 이럴 땐 둘이면 좋겠지. 아,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냐고요? 내 방송을 안 보는 사람들이야.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프리카는 예, 정신이 없어. 바삭은 개바삭하네. 혼자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나 혼자 좋은데요? 야, 팬가입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응? 나 진짜 뭐 팬가입 1도 없냐? 이상형이요? 강아지상이요. 남자의 여우상 좋아요? 그냥 뭐 바삭한 맛에 먹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 소스가 엄청 맛있진 않아요. 먹을만하고 맛있긴 한데. 여우상보단 강아지상이 좋지. 여우상이 신민 아니야? 저는 뭐 귀여운 게 좋아요.
아니 뭐 먹방을 왜 나 안 하는 줄 알았다는 사람들은 왜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보다 먹방을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적게 하진 않는데. 자, 추천 안 보신 분 눌러주세요. 추천, 구독, 즐겨찾기. 나이는 뭔 상관입니까? 액면가가 중요한 거지. 40대라도, 응? 뭐 30대 같을 수도 있고, 20대 같을 수도 있고, 20대인데 40대 같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저 관상도 다 개소리야. 박보영이요? 본인이 박보영 같으십니까? 밥을 붙였다고요? 백퍼런이요? 화이팅이 반가워. 일단 사진 보내보세요. 응? 박보영이라. 어? 레오나님 어제 사진 보냈잖아. 근데 박보영 없었는데? 이건 박보영이에요. 응? 달풍 10만 개 쏘면 리액션 뭐예요? 야, 이메일 찾아갈게요. 박보영이 없었는데, 어제. 야, 근데 오늘도 풍선 빵 개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아프리카? 근데 뭐, 요새 좀 그렇지. 박보영이랑. 유튜브로 잘 버시잖아요. 네,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수익 공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유튜브로 뭐 수익을 잘 버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목마르. 향수 양이 많긴 하구나.
부들이 먹어야 되냐? 좋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채팅이 안 떠요? 그럼 나가 떠오면 떠냈지. 아프리카 렉인가 봐요. 나가 떠와봐요. 문제가 생기면 나가 떠오면 돼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서요. 콜라 안 마셔요? 네 방만 지금 그래? 운영자는 진짜 똑바로 처리 안 합니까? 딴생이 아니고 나는 아프리카 안 쓰는 게 없어. 농장 먹으면 유튜브만 하면 돼. 유튜브 보는 사람 있긴 함? 160분이 넘게 보고 있는데? 나는 뭐 영장 먹으면 유튜브 가면 되는 겁니다. 아쉬운 게 전혀 없어요, 저는. 별풍선 빵개기 때문에. 영장을 먹으려 먹어. 맞잖아. 솔직히 정말 냉정하게 해서 아프리카에 진짜 비매너 분도 오지게 많은데 그거 내가 이거 카바 치면서 그거 하게 나도 정신적 스트레스 오지거든. 운영자 봐도 상관없어. 솔직하게 나는 별 아쉬움은 없어요. 옛날부터 내가 처음부터 아프리카를 했기 때문에 그 미련이 있어서 아프리카를 놓고 못 놓는 거지. 그게 아니면 별 미련은 없지. 뭡니까? 미니님 100개 후원 고맙습니다.
나 떠나지 말라고 지금 100개 쏜 겁니까? 근데 뭐, 뭐, 미련을 좀 많이 두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소한 미련.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미련은 없는데, 내가 단정이 많아요. 사람을 좀 버리기도 좀막 끌려다니는 스타일 있잖아. 왜 너는 채팅질을 왜잘 못하는 거니? 응? 모른다야. 채팅질을 잘 못해, 왜? 응? 채팅질이랑 젓가락질 중에는 채팅질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응? 아, 미니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안 사귀잖아. 토일 까꿍이 맞구나. 나는 이 젓가락질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비매너 채팅 그게 더 부끄러워. 젓가락질이 왜? 난 당당해. 여러분들 뭐 채팅질 비매너지 사는 거그 엄마한테 가서 자랑스럽게 나 바빠 만미 방에서 요지랄 떨었다 자랑할 수 있어? 응? 당당하지 못하잖아. 나도 화이팅이 200개 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엄마한테 자랑하지 못할 거면은 그게 더 나쁜 거지.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도 인복, 인복.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들만 만나거든요. 근데 뭐 나쁜 사람 만나는 사람들, 그 나쁜 비중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변에 사람을 사귀었을 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냥 탕수, 그냥 탕수. 응? 어떤 사람 만나? 야, 인복들이 많이 타고났구나.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네? 뭔 소리입니까? 세상에 나쁜 놈 얼마나 많은데? 이분들은 인복들을 타고났네. 계속 건교를 먹어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 나는 항상 보면 총수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복 좋은 게 부럽네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어려운 건데. 여러 가지로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데 때려칠까요? 병안 맞으면 때려쳐야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까지 생길 거면은 때려치우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뭐 책임감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근데 본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때려쳐야죠. 이거 매운 게 아니고, 단짠이에요, 단짠. 달고 짜고.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님 이거 먹으라고 하면 다 먹질 못해요, 솔직히. 과연 다른 일 구해야 돼요? 살아보면 좋은 일터도 있겠죠? 백종원이 하는 데는 이제 뭐 괜찮은 편이죠. 여자 게스트요. 아이 또 도이쁨님 많은 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여자 게스트 오시려면 일단 카톡으로 그 얼평부터 받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부산 삽니까? 다른 지역에서 올 것 같으면 좀 그렇고. 저기 그 주파법에 8,000원짜리 내가 쏘올게요. 응? 밖에서 8,000원짜리 주파법에 먹고 옆에 그 CU 있거든. 뷔페 그 먹고 CU 가서 커피 편의점 커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내가 올해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자, 추천, 제가 자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2점.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을 수 있는데, 뭐가 불리하냐면요. 방송을 할 때는 술 먹방을 하는 게 좀 시간 때우기에 되게 좋아요. 몇 시간씩 쓰잖아, 그거. 시간을 먹방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는데 술 먹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이렇게 소통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술 먹방 하면서 소통하는 게 좋은데 너가 데리면 너 뭐냐, 쓰레기 자식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맥주 같은 거 간단하게 올해는 좀 마실 생각은 없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 이거 닦아버렸어야 했는데.